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예스! 네, 오늘은 지즐이 의정부에 있는 이제 메이크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두께가 홍두께 25cm 5mm짜리 아크릴에다가 요즘 엄청나게 핫한 마블 코믹스의 이런 심볼들을 레이저로 마킹을 해온 게 있습니다. 어우, 스파이더맨 재밌어.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 이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왔는데 LED 스탠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준비물은 본인이 원하는 심볼이라든가 마크 같은 거를 몇 가지를 미리 만든 게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조만간 정리를 해가지고 카페에다가 자료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 자유롭게 출력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이거 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봐봐요, 엄청 깨끗해졌죠? 오, 이거는 MDF라는 나무예요. 톱밥이랑 접착제를 이렇게 잘 믹싱을 해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만든 이런 목재입니다. 몇천 원이면은 충분한 사이즈를 구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크릴을 가공하려고 오신 분들이면 레이저 커팅기를 이용해가지고 나무를 이런 식으로 잘라내셔도 괜찮고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네, 이거 아시죠? 헐, 야, 부러졌다. 자, 네, 이렇게 개박살을 내버리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죠? 타공을 낼 때 쓰는 건데요, 갈아가지고 이런 나무 조각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직소라든가 이런 톱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내면 되는 그런 방법도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크 스페이스를 혹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교육만 받으시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네, 물론 재료의 준비는 각자 개인이 해오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요. 아이고, 부러지면 짜증나네. 이런 식으로 준비만 되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다 만드실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파일 또한 우리 카페에다가 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준비물이 필요하고요. 좋았어. DC 수컷잭입니다. 하나랑 DC 암컷잭입니다. 네, 이쪽에다 꽂아야 되겠죠.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네, 온오프 스위치 하나. 제 생각에는 저항이 100옴짜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100옴짜리가 없어요. 1kg짜리 옴이 있는데 1kg짜리 옴으로 100옴을 만드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의 LED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무슨 색깔로 할까? 스파이더맨도 빨간색이고 아이언맨도 빨간색 풍이 좀 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고휘도 빨간색으로. USB 이제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이고요, 이 앞부분이 잘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 앞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잘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USB 케이블을 준비했다는 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원 소스로서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휴대폰 충전기 아답터에다 꽂아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제작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예스! 다섯 개를 쓰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바로 작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뭔지 아시죠? 아이스크림 막대기입니다.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쭉쭉 빨아먹고 그냥 이렇게 하나 준비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준비해드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출력을 해오셨으면은 볼펜으로 그대로 일단 여기 따라서 마킹을 한번 해볼게요. 다섯 개. 그 다음에는 이 원통으로 된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한 번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라내게 되면은 이 안쪽에 쏙 들어가게 되겠죠. 이 인두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멍을 빵 뚫어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구멍을 다섯 개를 이렇게 다 뚫어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잘 들어간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깔끔하게 다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양쪽을 날려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재단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이좋게 오하열을 맞춰가지고 다섯 개를 이렇게 껴주게 되고요, 다 접어버려가지고 경렬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납땜 작업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V짜리 건전지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을 연결을 해보면은 바로 점등이 될 거예요. 짜잔. 네, 엄청 밝고 괜찮은 것 같죠? 영롱해. 이 세 친구들을 또 연결을 예쁘게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이 친구를 굳히고 있는 동안 여기다가 이제 배열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글루건으로 이 두 친구를 합체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붙여줍니다. 빠세. 이 뒤쪽에 있는 게 플러스, 이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에서 스위치 한쪽을 연결하게 될 거고요. 반대쪽 스위치에서는 LED 회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인 만큼 저희는 빨간 색깔 도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길게 안 할 거니까 적당하게 끊어주도록 하고. 저희가 사용하게 될 게 5V짜리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항을 달아가지고 LED 다이오드에 전달되는 전압실을 좀 떨궈줘야 되겠죠. 만약에 5V가 다 인가가 되면은 LED가 순식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항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건이 되시면은 100Ω짜리 하나를 연결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1kg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10개씩이나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되는 좀 이상한 짓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항 10개를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꽂아놓은 꽈배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한번 꽂아봤습니다. 98옴 즉 약 100옴 정도로 열심히 해서 꽂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플러스 단자를 따라서 이쪽까지 나오게 됐으니까 이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쪽을 잘라가지고 넣어놓도록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양쪽을 잘라내게 됐고요. 안쪽에다가 글루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하게 가운데쯤에다가 잘 이렇게 붙여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살짝 벌려가지고 안쪽에다가 짜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납땜을 시키고 여기를 좀 자른 다음에 이렇게 납땜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납땜 작업도 마무리를 짓게 됐고요. 이제 저희는 이 케이스들을 이 목공용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부착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부착을 시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 맞춰가지고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녀석을 깔끔하게 굳혀서 오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 케이블과 DC 커넥터라고 불리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사용하기가 간편한 게 그냥 피복망 벗긴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양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똑같이 집어넣고 여기 스크류 드라이버로 이렇게 조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선이 깔끔하게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네,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꽂으면 끝입니다. 사실 여기다가 딱 껴주도록 합니다. 짜잔. 셋, 둘, 하나. 우와. 어우 눈부셔요.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 감이 엄청나게 와버리셨을 겁니다. 셋, 둘, 하나. 빠밤. 우와.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거 이거 대박인데? 야 이거 진짜 근데 이거, 야, 이거 상품 아니야 이거? 네 앞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예쁜데? 네 우리의 친절한 이웃을 한번 꽂아 놓도록 할게요. 짜자잔. 네, 인터넷에서 그냥 판매해도 될 정도의 엄청난 고퀄리티로 만들게 됐어요. 아이언맨입니다. I am Iron Man.
야,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네, 레이저 커팅기라는 장비를 사용하는 게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정도면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관련 자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질 카페에다가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거기서 템플릿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